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이 요압 리기라는 사람의 어떤 논문인데요, Think Characterization of S3에 대해서 원래 이제 증명이 이미 돼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를 또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더 짧게 증명을 해놓은 논문도 되게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인데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빙의 CRM 일단 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빙의 CRM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빙의 CRM은 그리고 참고로 라이프슨 책 나첸 링크에 보시면은 9장에 그 내용하고 증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아마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로 막 순서도까지 그려가면서 막 증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를 좀더 심플하게 이게 증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CRM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컴팩트 커넥티드인 3 매니폴드가 하나 있으면요, 이게 S3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심플 클로즈 그 어떤 M 안에 심플 클로즈 커브를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은 그게 반드시 토폴로지컬 큐브, 다시 말해서 볼 안에 들어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게 보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M은 S3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빙의 CRM이거든요. 실제로 포앙카레 컨젝처 증명되기 전까지 계속 뭐가 S3의 어떤 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CRM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CRM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CRM 2를 증명을 할 건데요. CRM 2를 증명하면 CRM 1이 증명이 돼요.
일단은 CRM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Compact, Connected, Three Manifold는 항상 그 안에 이루드 서블 NAT을 가지고 있다. 안에 이루드 서블 NAT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루드 서블 NAT이라고 하는 거는 NAT이 이루드 서블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은 뭐 스무스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또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생긴 되게 막 무한번 꼬여 있거나 뭐 그렇게 생기지 않은 그런 이제 NAT-K가 이루드 서블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익스테리어가 3 매니폴드의 그 어떤 3 매니폴드가 이루드 서블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NAT 익스테리어가 이루드 서블이면 그 NAT이 이루드 서블이다. 그러니까 NAT하고 그걸 포함하고 있는 M하고의 M하고 두 개가 있어야 정의가 되는 거겠죠. K가 M 안에서 이루드 서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엑서사이즈 1을 내려고 하는데요. 네. CRM 2가 증명이 되면은 CRM 1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논문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은 남겨놨고요. 그래서 이제 CRM 1을 증명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CRM 2를 증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CRM 2를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M이 프라임일 때, 두 번째 M이 컴포짓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M이 프라임일 때도 그 히가드 지너스의 개수에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히가드 지너스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히가드 지너스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히가드 지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날 이정훈 박사님께서 그 히가드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모든 매니폴드는 핸들바디 두 개의 바운더리를 서로 붙여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로즈드 매니폴드면 이제 핸들바디 두 개를 붙이면 되고요.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션 바디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하자면은 두 개 사이의 인터섹션이 어떤 클로즈 서피스가 되겠죠. 지너스가 G개인 그 토러스가 될 텐데요. 그 토러스의 지너스 중에서 이제 그거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히가드 스플리팅 했을 때 그 지너스를 최소한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M의 지너스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M을 특별히 히가드 지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케이스 1부터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1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지너스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S3거나 뭐 S2 곱하기 S1이거나 랜스 스페이스 정도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거기다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나.
사실 m이 프라임일 때는 그 m이 프라임일 때는 그 m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랑 이리듀서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실제로 그 두 번째 거에서는 거의 그런 비슷한 과정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히가드가 진월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약간 좀 어려운 과정에서 하이 사이퍼 투 파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그 왜 굳이 좀 더 어렵게 그러니까 이게 m이 프라임일 때 낫 익스테리어가 그러니까 원래 매니폴드가 그 만약에 이리듀서블이면은 거기서 좀 더 빼내가지고 이리듀서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뭔가 약간 어려운 과정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 뒤에서 증명할 때 뒤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해놓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증명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냐면요. 항상 이리듀서블 낫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리듀서블 낫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가지너스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m을 그 토러스를 그러니까 그 솔리드 토러스나 아니면 솔리드 토러스 그 지너스가 1인 컴프레션 바디 그런 것들에 그 바운더리를 붙인 걸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에 들어있는 그 서피스는 히가드 토러스가 돼요. 그럼 이제 히가드 토러스 위에 있는 어떤 낫을 하나 잡을 텐데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그거를 빼낸 나머지가 사이퍼트 파이버드 스페이스가 되면서 사이퍼트 파이버드 스페이스인데 익셉셔널 파이버가 두 개인 그런 거. 일단은 이 부분을 사이퍼트 파이버드 스페이스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너무 어렵고 저도 이번에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솔리드 토러스 V가 있습니다. 근데 솔리드 토러스 V를 S1들의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고 쓰긴 했지만 좀 더 그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S1들을 타고 쌓아놔가지고 솔리드 토러스를 만들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머리디안 방향으로 이런 선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디스크에다가 S1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각 점마다 이렇게 각 그 디스크 안에서 한 점을 딱 잡고 삥 돌리면은 그게 하나의 서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잡으면은 이게 그 중간에 이게 선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뭐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것도 없이 옆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쫙 쌓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솔리드 토러스는 D2 곱하기 S1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이걸 쌓을 때 이런 식으로 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2-1으로 쌓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러스 위에서 요거에 평행하게 차곡차곡 쫙 쌓아서 일단 맨 바깥에 있는 토러스를 꽉 채울 수가 있겠죠? 평행하게 쭉 만들면. 그리고 요거보다 약간 작은 것도 계속 똑같이 평행하게 쭉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쭉 안으로 들어가면은 맨 안에 코어죠. 코어는 이게 계속 쭉 안으로 계속 들어가더라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토러스만 계속 쌓으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속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코어 부분이 남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이 빨간 선이랑 평행하게 쫙 쌓을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한 점, 이 코어 부분만은 이거 선 하나로 그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일단은 로컬하게만 보면은 평행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선들을 쫙 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빨간 선이 쫙 펴가지고 S1 형태가 되면은 반대로 파란 선이 이렇게 요걸 빨간 선이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도는 형태가 안 되겠죠. 뭔가 로컬하게 보면은 평행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디스크에다가 이 한 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 빨간 점이, 빨간 점을 S1만큼 돌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점이 다 평행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레귤러 파이버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맨 안쪽에 있는 파란 부분은, 정확하게 S1만큼 곱해진 거긴 한데,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게 아니죠.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익셉션을 파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그 D2를 S1만큼 곱했을 때 그 레귤러 그 모든 나머지 모든 점들은 다 레귤러 파이버가 되고 정확하게 한 점만 익셉션을 파이버가 되거든요. 익셉션을 파이버. 아무튼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스크 위에 레귤러 파이버가 하나 레귤러 파이버들이 쫙 있고 그 중에 익셉션 파이버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솔리드 토러스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지금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해져 있는 그 형태가 지금 사이퍼트 파이버드 스페이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디스크에서 두 점이 익셉션을 파이버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까 익셉션 파이버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솔리드 토러스 자체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토러스 낫 익스테리어랑 그 홈오픽하게 된다. 이 부분은 뭐 증명까지는 따로 못하겠고요. 그 이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토러스 낫 익스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언낫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S3에서 토러스 낫을 뺀 거죠. 언낫이 아닌 이상 빼내고 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이리듀서블이죠. 이리듀서블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디스크 일단은 기본 베이스 서피스가 디스크여야 되고요. 디스크에서 두 점이 그래서 토러스 낫이라는 거는 트리스피어 안에 들어가 있는 토러스. 예. 그러니까 3스피어에서 토러스 낫을 뺀 거, 여기서 토러스 낫 익스테리어라고 말하는 거냐. 저도 왜 그런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고 알고 있고.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냥 낫 익스테리어인 거야? 저런 타입의 사이퍼 파이버드 패밀리, 사이퍼 파이버드 스페이스 패밀리가 토러스 낫 익스테리어 패밀리를 커머로
아까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거의 진 부분인 것 같아요. 아, 토로스 낫 익스테리어가 여기에 들어간 토로스 낫 익스테리어면은 저런 타입의 사이퍼 파이버 스페이스 있지만 예. 사이퍼 파이버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런 타입의 사이퍼 파이버 스페이스라고 해서 토로스 낫 익스테리어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잘못 알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이리듀서블인 걸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저런 타입의 사이퍼 파이버 스페이스는 이리듀서블한 거는 그건 맞죠. 네. 일단 근데 이제 아직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왜 여기서 항상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개관만 설명을 드리면은 솔리드 토러스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M을 만들었잖아요. 히가지너스가 1번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양쪽 다 뭔가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돌고 이쪽으로 와서는 뭐 이거 하나 이그젬플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머리디안이 여기에 가서 어떻게 붙느냐 뭐 그런 게 이제 그 이 매니폴드를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좀 더 그걸 꽈서 여기 롱기튜드 방향으로 한 두 번 이상 도는 커브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쪽에서도 한 롱기튜드로 두 번 이상 돌도록 이걸 머리디안으로 적당히 잘 돌려주면은 이제 충분히 복잡한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 선들을 따라서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빨간 선 하나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K로 구하는 거예요. K를 구해 놓으면은 요 빨간 선을 따라서 차곡차곡 안으로 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쪽에서도 요 빨간 선을 따라서 안으로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선하고 이 빨간 선은 같은 선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에서 다 요 빨간 부분들이 레귤러 파이버가 되죠. 그리고 요 안에 코어랑 요 안에 코어 두 군데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보시면 하여튼간 여기도 그렇고 디스크 곱하기 S1, 디스크 곱하기 S1 형태를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S2 곱하기 S1을 한 다음에 익셉셔널 파이버가 두 개인 걸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레귤러 파이버 하나를 뺐으니까 당연히 디스크에서 익셉셔널 파이버가 두 개가 빠진 거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항상 저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리듀서블이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S3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쪽에서는 2, 3이 되고 이쪽에서는 3이 어떻게 되지? 뭔가 잘못 그렸는데? 그러면 3이 낫이잖아요. 아무튼 2, 3 낫하고 3이 낫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이 이제 낫 익스테리어가 되고요. 이건 실제로 토러스 낫 2, 3 낫을 빼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이리듀서블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빼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히가드 지너스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얘기를 했고요. 다음이 두 번째.
이게 클로즈드라는 게 필요가 한가? 지금 문서도 일단은 간단한 거 한 가지 이고 엑서사이즈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이 그 어떤 매니폴드 M이 1을 써버리면은 이거나 아니면 M이 S2 곱하기 S1 이거는 오리엔터블일 수도 있고 난 오리엔터블일 수도 그냥 한꺼번에 포함을 한 거라고 할게요. 이거인 거랑 M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랑 동치다. M이 1을 써버리랑 프라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말로만 설명드리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개의 3 매니폴드의 컴퍼지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플리팅 스피어가 M 안에 있어가지고 그게 볼을 바운드하지 않으면 M이 프라임이고요. 볼을 그냥 스플리팅 스피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볼을 바운드하지 않는 그 스피어가 있으면 M이 이루저서블이에요. 실제로 이 경우는 그 유일하게 그러니까 볼을 바운드하지 않는 스플리팅 스피어는 없지만 볼을 바운드하지 않는 스피어는 있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요. 그 이 두 가지를 한번 뭐 증명을 또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좀 길어지긴 하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할 필요도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M이 지너스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M은 S2 곱하기 S1이 아니죠. 그래서 M은 일단 이르드서블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그 히가드 서피스가 되고요. 히가드 스플리팅 이렇게 쓸게요. 또 계속 사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가기 전에 이건 맞죠 하고 얘기해요. 일단은 히가드 스플리팅을 꼭 이게 M이 이르듀서블하다고 해가지고 히가드 스플리팅조차 이르듀서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르듀서블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 정의는 그 첫째 날에 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M이 미니멀 지너스를 갖는다. 그러면은 시그마 다시 말해서 이때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르듀서블이다. 이런 내용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르듀서블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어쨌든 그냥 그 자체로도 irreducible인데 그냥 그걸로 대충 넘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not exterior가 irreducible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not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 k를 또 설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히가드 스플리팅이 있으면은 k를 뭘로 잡냐면 원핸들의 코어로 잡을게요. 원핸들의 코어로 잡으면은 요거를 빼는 나머지가 아까 핸들 바디였다면 이번 컴프레션 바디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아까 했던 그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걸 뺀 M에서 K를 빼는 나머지 다시 말해서 EK의 히가드 스플리팅 형태가 되죠. 원래 이걸 빼지 않은 상태에서도 히가드 스플리팅이지만 요거 요만큼을 빼는 상태도 히가드 스플리팅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래 거가 이게 이르주서블 히가드 스플리팅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빼냈다고 해가지고 이르주서블이 아니게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히가드 스플리팅이 이르주서블이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 정의도 역시 앞에서 했었던 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지션으로 그 이정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every 히가드 스플리팅 of reducible manifold은 reducible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가 irreducible이라는 얘기는 manifold가 irreducible이었으면은 manifold가 reducible이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원래 manifold도 irreducible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케이스 1, 즉 m이 prime일 때의 내용이 끝났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심심하지 않게 그림을 좀 많이 그려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릴 만한 그림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케이스 2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앞에서 두 가지로 세팅을 했었잖아요.
두 가지 세팅인데 둘 다 뭐의 바운 그러니까 EK의 바운더리 아 그렇죠 EK의 바운더리가 인컴프레서블이다. 그 보시면 첫 번째로 앞에서 세팅한 거는 그 지너스가 1일 지너스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에서 익셉션을 파이버가 그 두 개인 그런 이제 그런 형태의 히가드 토러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얘를 인컴프레서블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 여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너스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게 컴프레스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컴프레스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이 K는 일단은 바운더리의 이 K가 토러스죠. 토러스 형태, 그러니까 어떤 낫 익스테리어에서 낫에 저걸 빼낸 거기 때문에 토러스일 거예요. 그러면 토러스 안에 이제 컴프레스 된다면은 안에 거가 솔리드 토러스가 돼야 된다. 이걸 생각했었는데 K가 일단은 얘는 아무튼 이 K 자체가 일단 바운더리는 요 아까 그 낫을 빼낸 그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 부분에서 이게 솔리드 토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안에가 이리듀서블이라고 했죠. 이리듀서블이면서 이게 그 속에 뭐가 막 이렇게 속에 이런 거를 탁 빼내 속이 빠져 있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컴프레싱이 안 되죠. 컴프레스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안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돼버리면은 이 와 그러니까 토러스가 바운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솔리드 토러스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 더 복잡한 모양이 있다. 복잡한 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버리면은 이거를 볼로 바운드 해가지고 안팎을 다 볼이 아닌 걸로 꺼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이 K가 이리듀서블이라고 한 거는 앞에서 다 증명했는데 그걸 모순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에 이런 이상한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냥 꽉 채워져 있는 모양인데 다시 말해서 안에가 솔리드 토러스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아까 여기서 지너스 원 핸들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은 요 EK 이렇게 지금 EK를 빼낸 요 나머지 부분이 요 부분이 EK이기 때문에 요거의 나머지 부분이 K의 네이버우드죠. 당연히 토러스 솔리드 토러스예요. 여기도 솔리드 토러스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너스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케이스가 지너스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바운더리는 인컴프레서블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리마크를 기억해 두시고요. 케이스 2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m이 프라임이었을 때니까 두 번째는 m이 컴포지트일 때예요.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K를 잡을 거예요. K를 잡고 나서 그게 irreducible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제 K를 어떻게 잡냐면요. M이 이제 그 컴포짓이기 때문에 M을 좀 프라임 디컴포지션으로 각각은 다 프라임이고 그것들을 커넥티드 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각각의 M, I는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에서 프라임일 때 썼던 이런 그 K들을 컨스트럭트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 그대로 거기다 갖다 붙여요. 진더스가 이제 1벌 잡거나 같으면은 그 히가드 토러스를 넣어가지고 그 위에서 잡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진더스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 원핸들의 코어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K들을 쫙 그 안에 그렸겠죠. M이 여기 있으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라고 해볼게요. 뭐 그럼 M1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낫이 그 앞에서 한 것처럼 하면 낫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M4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각각 커넥트 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나중에 스패닝 자, 애널루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커넥트 썸을 해주는 게 보기가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커넥트 썸을 해줬다고 할게요. 가능하죠? 어차피 M이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녀석을 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세팅을 만들 텐데요. A는 뭐냐면은 그 이 커넥티드 썸을 디컴포즈하는 애널루스들 이게 이제 컴포지션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두 개 뚫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 이 밖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어에서 구멍 두 개 뚫어놓은 것들 이런 녀석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A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애널루스들이에요. 좀 더 엄밀하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양이 좀 이쁘게 그 애널루스 안에 그냥 볼형처럼 들어갔는데 요 마지막 하나가 약간 볼이 아닌 것처럼 좀 들어가 생겨 있긴 한데 그거는 어차피 뭐 이거 붙여서 해가지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를 세팅하고 A까지 세팅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필기를 다 안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뭐 아까 설명 다 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하는 그 이제 A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실은 요거를 정확하게 K를 빼낸 게 아니라 K 인테리어를 빼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의 바운더리는 그 지금 EK 위에 있겠죠. EK의 바운더리 위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A에 의해서 EK가 여러 조각으로 잘리죠. 요 안쪽이 이 부분은 어차피 그 EK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다 잘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각각은 그 이제 EKI들 앞에서 세팅을 했던 요걸 이렇게 딱 붙여놔가지고 했던 EKI랑 정확하게 호메오픽하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건 아까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커넥트 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다가 볼을 붙여놓은 거랑 요 나머지 부분에도 볼을 붙여놓은 거랑 두 개를 각각 볼을 빼고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고 좀 이거를 엑서사이즈 3로 놔둔 이유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못한 좀 학부생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놔뒀고요. 아무튼 요거에 의해서 빠져나온 요 부분은 앞에서 세팅했던 그 낫 익스테리어랑 정확하게 호메오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스피어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나서 걔가 어느 쪽 한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개로 잘린 데에서 이렇게 걸쳐 있을 수가 없고 한 군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한 군데로 들어가고 나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줄 수가 있죠. 호메오픽 하니까. 그러면은 들어가고 나면 그 이르듀서블이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드러나고 나면은 무조건 볼을 바운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레임만 증명을 하면은 S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게 볼을 바운드 하면은 이르듀서블이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S를 M 안에서 볼을 하나, 스피어를 하나 잡을게요. 스피어를 하나 잡으면은 이게 A랑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이소토피를 움직여가지고 이거 만나는 횟수, 이거는 말하자면은 S랑 A는 아크로 만나겠죠? 아니, 서클로 만나겠죠? 그 서클들의 개수예요. 서클들의 개수를 이제 최소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S는 스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잘려진 부분들이 디스크, 애널로스 아니면 뭐 펑처드 스피어 뭐 그런 게 나올 텐데 일단은 펑처드 스피어 중에서 디스크가 아닌 거는 죄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다 더해가지고 2가 나오게 하려면은 일단 디스크가 있긴 있어야 돼요. 뭐 아무튼 심플 클로즈 컵 여러 개로 자르더라도 디스크는 반드시 나온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디스크를 D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걸로 잡겠습니다. D라고 할게요. D라고 하면요. 그 D가 만약에 바운더리랑 패럴럴한 경우라면은 그러면 딱 밀어버려가지고 없앨 수 있으니까 아까 미니마이저 했다는 거에 모순이 되죠. 근데 D는 이제 뭐 여기 어딘가에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완전히 컷 얼롱 그 A로 잘려진 그거 중에 어딘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리마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운더리 2의 KI 즉 요걸로 아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거랑 그 2의 KI랑 정확하게 홈오모픽하다고 그랬죠. 그럼 바운더리 2의 KI는 뭐가 되냐면은 요 스피어에다가 요 안에 요 바운더리까지 합한 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요거의 바운더리가 EKI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랑 지금 D랑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incompressible이에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incompressible이에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뭔가 바운더리 패럴럴하지 않은 디스크가 있으면은 그걸로 컴프레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바운더리 패럴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밀어버려가지고 얘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모순이 되죠.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이제 두 개 S랑 A 사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S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컴포넌트 하나에 쏙 들어가야 되죠. 컴포넌트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는 그 케이스 1에서 만든 거랑 홈오모픽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에서 볼을 바운드할 수밖에 없죠. 볼을 바운드하기
그러면은 이제 S를 아무렇게나 SP를 하나 잡았는데 걔 볼을 바운드 한다. 다시 말해서 EK, 요 EK, EK 안에서 S가 볼을 바운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케이스 1, 그래서 이리듀서블이 되고요. 케이스 1, 2에 대해서 그 뭐냐 익스테리어가 이리듀서블인 이런 이리듀서블 다시 항상 K가 존재한다. CRM 2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죄송한데요. 리마크, 저기 리마크가 있어요. 네. 예. 그 지너스가 2 이상일 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지너스가 2 이상일 때요? 네. 매니퍼드 지너스. 지너스가 2 이상일 때는 그 기본적으로 일단 바운더리가 토러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익스테리어이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일단 토러스잖아요. 근데 토러스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첫 번째로 이 K가 이리듀서블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운더리 이 K가 지금 토러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리듀서블이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는 밖에도 토러스, 쏠리 토러스, 안에도 쏠리 토러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1번 풀어보셨나요? 첫 번째 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CRM 원이 증명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엑서사이즈를 남겨놓겠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남겨놨는데 그럼 질문 없으면 마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